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냥삼을 신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산으로 나와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비도 좀 흡족해오고 그래서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습기가 있을 때, 이럴 때 사냥삼을 한번 심어볼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와서 또 이제 일부 심기도 했는데요. 이제 심은 양도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한번 심어볼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심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삼을 이렇게 한번 놔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을 뿌리가 이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정상 쪽으로 가게 이제 이렇게 거꾸로 심는 거죠.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제 삼이 이제 보면 이 삼은 2년에서 3년 정도 된 그런 삼을 지금 갖다 이제 옮겨 심고 있는데요. 이제 이래 보시면 여기에 비녀꼭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싹이 내년 봄에 올라오기 위한 그 싹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비녀꼭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놓을 때는 거꾸로 놓는 거죠. 정상 쪽으로 이래 가게끔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냥삼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또 앞으로 심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여기를 보면 습기가 지금 많이 있죠. 습기가 비가 와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심으면 그 생존율이 더 높죠. 그렇게 이제 심으면 되고요. 이제 이런 뿌리도 이제 잘라주고, 나무는 뭐 물론 좀 잡목은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이런 뿌리를 이런 걸 이제 전지가이로 다 좀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내년 봄에 이제 또 이게 싹이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연장은 저 삼각형으로 된 저런 연장, 그러니까 저 연장을 갖다 그 양기 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손잡이가 긴 그런 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지가이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시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거의 많이 쓰는 이런 이제 그 새시랑 종류가 이제 이런 게 또 꼭 필요합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이제 파기도 좋고 나무 뿌리 끊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났으면 이렇게 이제 흙을 이제 살짝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흙을 좀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약간 토닥거리 주고 낙엽을 긁어서 이렇게 보온이 좀 되도록, 겨울이 이제 오기 때문에 보온이 되도록 이렇게 좀 덮어주면 그러면 별어 의지 않고 상당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좋은 이런 심는 모습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냥삼을 일부 심고 또 약간 옆쪽으로 와서 또 사냥삼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저번에 이제 그 포크레인 작업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요. 또 지금 이쪽에 우로 보이는 곳은 제가 그 사냥삼을 전전주에 심었던 곳이고요. 지금 이쪽에 노란 푸대 하나 보이는데 이쪽은 전번주에 제가 그 3년생 심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심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변함없이 정상 쪽을 향해서 이렇게 거꾸로 삼을 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번하고 좀 분위기가 틀린 게요. 비가 좀
그래도 촉촉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 안에가 다 그 습기가 많이 있네요. 근데 저번 주하고 그 전주에 심을 때는 습기가 없어서 아주 먼지가 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그 습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흙이 다 젖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해 좀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지 뭐 저번에 심은 것도 뭐 죽지는 않겠지만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우선 심을 때 그 기분이 좀 틀리네요. 이제 제가 지금 이후에 여기는 이제 포크네로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낙엽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쌓여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내년 봄에 심으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해놓은 그런 곳입니다. 하여튼 뭐 저우로는 다 심은 곳이고요. 가을에 이제 다 심었지요. 올 가을에 심었고, 아, 오늘 이제 이게 심는 게 올 가을에 그 묘삼 심는 것은 그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좌우 쪽으로 다 그 잡초 또 그 작은 나무들은 다 섞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그럴 생각이고요. 이제 오늘 심는 이 삼도 이래 오셔도 좀 커 보이죠.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3년생을 사다 심다 보니까 가격은 또 가격대로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산양삼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을 영상에 담아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앞으로 산양삼을 또 이렇게 심어보시게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배워가면서 또 우리 그 선배님들 또 지도자 그 강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좋은 또 알림거리가 있으면 제 우리 힐링TV를 통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